자, 위주미 프리미엄 서비스를 방송으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두 분과 미국 주식 이야기, 그리고 가장 중요한 또 수요일 시간에 우리 시청자분들이 가장 기다리고 계시는 Q&A 시간 가져보도록 할게요. 오늘은 US 스탁의 이양인 교수, 또 장우석 본부장, 오늘도 역시나 화상으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두분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지금 두 분과 함께 참못 만난 지가 한 2주 된것 같아요. 어떻게 잘 지내고 계신 거죠? 네, 잘 지내고 네, 저는 있죠. 잘 지내고 있는데요. 네. 여도 랭커님 너무 보고 싶습니다. 네. 이렇게 마음에도 없는 말씀을 이제 입술에 심도 안 바르시고 이제 거짓말을 잘 하시는 거 보니까 많이 또 우리 장 본부장님 거짓말이 늘으신 것 같아요. 자, 어쨌든 우리가 또 만날 수 있는 날까지 또 건강하게 계시길 바라고, 어제 보니까 또 오후 늦게 늦은 시간까지 방송을 쭉 하시더라고요. 열일하셨죠, 어제도. 네, 맞습니다. 어저께 저희가 6시부터 8시까지 거의 7시 50분까지 저랑 장원숙 본부장님, 그리고 열일 안차장이 유명하신 우리 글로벌 리서치의 안석근 부장이 오늘 그 키움에 오셨잖아요. 네. 그리고 저희 미주민 초이스를 같이 하고 있는 김일환 대표님 4명이서 저희가 강의를 나름 세미나를 진행해드렸습니다. 네, 우리 시청자분들 중에서 생방송에 참여하지 못하신 분들은 이미 업로드되어 있는 영상이 있으니까요. 함께 또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사운드슬램님이 두분 모두 뉴욕에 계시는군요 했는데, 맞습니다. 예, 어제는 잠깐 이제 서울에 오셨다가 또 이제 제트기를 타고 뉴욕으로 가셔서 지금 배경이 뉴욕 증권거래소에 계십니다. 예, 여러분 농담인 거 알고 계시죠? 혹시라도 오해하시는 분들 계실 것 같아서 두분 모두 대한민국에 계시다라는 점한번더 강조해 드립니다. 자, 어제 시장 마감부터 좀 확인해 보자면 고점에서 계속된 등락을 보이고 있습니다. 사상 최고가 행진 그 다음 날에는 또 쉬어가는 모습이 보이고 있는데, 어제 마감 지수 어땠습니까? 네, 맞아요. 좀 아쉽죠. 왜냐하면 사상 최고가로 끝났으면 좋은데, 오전장 초반에는 3대 지수 모두 사상 최고가였거든요. 그래서 결국 막판에는 조금 차익 매물, 경계 매물이 나왔습니다. 이제는 또 국민당이 600달러 주는 거를 2000달러로 늘려야 된다라고 트럼프 대통령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 그러면 이제 민주당에서 오, 좋습니다고 바로 했는데, 하원에서 했는데, 상원에서 맥코널 의원님 한번 만나봐야 되는데, 자꾸 지금 안 된다고 그래갖고, 원래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어떤 그런 요인도 있겠고요. 전체적으로 또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지금 차익 실현하는 그 전날 워낙 달렸기 때문에요. 그 정도의 느낌이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무난할 것 같고 싶습니다. 다만 러셀 2000이 중소형주인데요. 이게 10월 중순 초반부터 35%가 러셀 2000이 엄청 올라갔거든요. 근데 지금 최근 들어서 한 열흘 정도 보면 오히려 S&P 500보다 뒤집니다. 그만큼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오는 것도 있다라는 정도 그냥 가볍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시장의 조정이라는 단어보다는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에 따른 숨고르기가 좀 나타나고 있다 정도로 좀 보고 계신 것 같은데, 이 가운데 어제 이제 종목별로 봐도 하락하는 시장 속에서도 상승하는 종목들이 있었어요. 섹터로 보면 어떤 섹터가 좀 상승세를 보였습니까? 센트로 보면 이제 이미 소비재가 좀 올라갔습니다. 역시 아마존의 역할이 가장 큰데요. 아마존이 이틀째, 물론 많이 올라간 건 아니지만, 그나마 이제 다시 한번 고점 대비 한 6%, 6.5% 수준까지 왔거든요. 그런 영향이 좀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헬스케어도 조금 좀 반등하는 정도가 있었지만, 섹터별로 큰 차이가 있었던 날은 사실 아니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네요. 네, 아마존의 주가가 연일 3%, 1% 상승세 이어가면서 3,322달러 선을 넘어섰습니다. 자, 이 가운데 앞서 잠깐 언급해 주셨던 러셀 2000과 S&P 500을 좀 비교해 보자면, 그동안 러셀 2000 지수가 상대적으로 아웃퍼폼을 보였습니다. 근데 이 가운데 네네. 있어서 S&P 500과도 비교를 한번 집중적으로 해 볼게요. 어떤 모습을 보였습니까? 이게 같이 그린 거거든요. 내가 말씀드렸던 네. 10월부터인데요. 압도적으로 러셀 2000이 많이 올랐죠. 그러다 보니 10월 초부터 해서 연간으로 보면 지금 4년 만인가요? S&P 500보다 러셀 2000이 더 달려나가는 모습인데요. 그러다 보니 중소형주, 그런 성장주에 있는 그런 쪽의 중소형주 IPO 새로 들어간 것들이 한 2, 3일 동안 좀 물량이 꽤 났습니다. 그 정도라고 이해하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 그림 보이시면 거의 같은 그림인데요. 많은 분들이 이제 가치주가 이제 다 되고 성장주는 이제 끝났다라고 생각하시면 계시겠지만, 3개월 동안은 성장주가 가치 대비 좀 언더퍼폼했거든요. 시장이 재미없었는데, 딱 지금 한 2주, 한 열흘 정도 됐습니다. 열흘 동안은 오히려 또 성장주가 가치주보다 좀 강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이것은 다른 얘기가 아니라 늘 저희가 이런 걸한 번에 얘기하는 건 분산 투자거든요. 분산 투자로 주식을 좀 안배하는 것이 맞다라고 다시 한번 확인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뭐 시장의 흐름이 한쪽 시장으로 좀 치우치거나 이럴 때 좀 불안감을 갖지 않기 위해서는 골고루 다양한 시장에 있어서의 분산 투자 또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있는 것은 계속해서 또 강조드리는 바죠. 자, 이 가운데 우리 경제지표 발표 부분에서 보자면 이제 주택가격에 관련한 부분을 체크해 봐야 될 텐데 주택의 가격이 사상 최고가를 계속해서 경신하고 있다는데 왜 이러는 걸까요? 말씀드린 6년 만에 최고 상승률이 나왔습니다. 8% 전년 대비 7.9% 올랐는데요. 그래서 한번 말씀드렸다시피 자꾸 재택근무가 늘어나고 그러더니 비싼 도심에서 있을 필요가 없는 거죠. 도심 내 있죠. 도심 한국판에 그 임대료, 룸 그 아파트 임대료 있지 않습니까? 임대료가 내려간 대표적인 지역이 있습니다. 미국에서 올해요. 제일 많이 내려간 지역이 샌프란시스코고요. 두 번째가 맨하탄이거든요. 그만큼 아주 집중적으로 그 안에서 비싸게 살던 사람들이 굳이 거기 있을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약간 주택가로 나가고 주택가에 있던 사람은 조금 멀리 찾다고 한 1시간 타고 가는 교외지구로 나가는 수요가 늘어나면서 주택 매매도 활발하지만 결국 가격이 올라가는 그런 흐름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시장의 전체적인 흐름을 보자면 뭐 앞서서 러셀청과 또 S&P 500도 비교해 드렸지만 계속해서 비교가 되는 건 성장주 가치주의 흐름입니다. 그동안 11월 달에는 상대적으로 좀 약세를 보였었던 가치주의 흐름이 조금 더 부각되는 모습이었는데 12월 들어서는 또 그 모습이 바뀌었어요. 성장주 네. 쪽으로 약간 또 다시 치우셨는데 어떻게 좀 봐야 될까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러셀2000이다 무슨 아니면 IT다 성장주다 가치다 그 싸움이라는 거죠. 그래서 올인하고 올아웃하는 것은 그건 애들이 하는 거고요. 미국 주식은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미국 주식은 이 모든 걸 설명할 수 있는 거가 이길 수 있는 것이 지수 그리고 좀 보수적인 분산 투자가 정답이라는 것을 이 그림을 보여서도 알 수 있어 보입니다. 네, 분산 투자라는 키워드를 계속해서 싣고 가야 하는 이유를 뭐 시장 대비해서도 또 가치주, 성장주 대비해서도 계속해서 이야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자, 우리 월가에서는 시장을 또 어떻게 보고 있는지 체크해 봐야 되는데 이번에는 또 긍정적인 뷰 하나 확인해 볼까요? 네, 이 부분은 제가 그 세 개의 그림을 같이 보여드리겠는데요. 지금 많은 분들이 이제 저도 이제 얘기하지만 1월, 2월 경제론을 하는 건 이거거든요. 주가 따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주가는 좋지만 실물 경제는 최악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에 대한 이해 부족하고 결국 내년에 대한 경제가 진짜 좋아질 거라는 의구심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부에서는 내년 초에 조정했을 거라 얘기하고 있는데요. 월스트리트저널의 이코노미스트 그렉 이번 전혀 다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리하면 보통 분들이 생각하는 건 저를 포함한 당신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2021년에 경제가 훨씬 좋을 것 같다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한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개인들의 소비가 훨씬 빠른 속도로 회복될 것이라는 거. 두 번째는 경제 회복을 위해서 부양책을 아주 적극적으로 계속하고 있다는 거. 그리고 이런 경제 활동이 바뀌면서 늘 말씀드렸어요. 백트 노멀이지만 그 노멀의 주요 정상이 새로운 뉴 노멀이거든요. 새로운 업태, 새로운 비즈니스가 창출되면서 거기에 또 일자리가 많이 늘어나면서 미국 경제가 내년에 생각보다 훨씬 좋을 거라는 얘기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그 그림 보이시면 네. 실제 소비와 펀더멘탈에 지금 할 수 있는 소비를 보여드리는 그림인데요. 네, 다음 차트를 좀 볼까요? 네, 차트도 보여드리면 딱 이겁니다. 이게 실제 소비하는 거가 할 수 있는 실제 펀더멘탈보다 덜 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현재 이 그림은. 그리고 노란색이 실제를 하는 거가 할 수 있는 것보다 덜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조금만 좋아지면 훨씬 더 소비를 늘릴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고요. 역설적으로 보면 우리나라는 대부분 계좌가 하나인데 미국은 체킹 어카운트가 있고 예를 들어서 보통 세이빙스 어카운트가 있거든요. 보통 어카운트가 작년 대비도 오히려 조금씩 늘어난 사람들이 꽤 있다는 겁니다. 지금요. 물론 보조금도 받았지만 그것은 돈을 안 쓰고 있는 거죠. 사람들이.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조금만 좋아지면 더 쓸 돈이 많이 있다. 그런 주장도 있다는 것도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네. 그다음 그림까지 같이 보여드리면 코로나19 시기에 지금 적극적인 부양책이 있는데 그 부양책이 재정정책, 통화정책 마찬가지인데 리먼 사태 당시보다 훨씬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보통 사람들이 우려하는 것보다 훨씬 시장은 괜찮을 거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네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긍정적인 뷰와 또 내년을 살짝 또 걱정하는 뷰 여러 가지 시장에 대한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 시장에서는 긍정적인 쪽에 더 많이 축을 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시장의 움직임 또 경기가 얼마나 빨리 회복되는지에 따라서 시장의 움직임이 조금 더 가파라질지 여부도 계속해서 확인해 볼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미주알 고주알 우리 시청자분들이 늘 기다리시는 Q&A 시간 지금부터 가져볼 텐데요. 우리 시청자분들도 지금 시청하시면
하면서 채팅창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궁금한 내용 올려주시면 저희가 시간이 허락되는 한 여러분의 궁금증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비주얼 고주알 지금 질문을 보니까 이분께서는 중국 관련한 종목들에 대한 집중적인 투자를 하고 계신 것 같아요. 니오와 또 JD 장기적으로 투자하고 계신다라고 하시면서 알리바바 사태를 보면서 중국 관련해서 좀 고민이 된다, 우려가 된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지금 알리바바가 이제 어제 같은 경우는 또다시 반등을 했는데 저가 매수 시기를 봐야 될지 아니면은 어떻게 또 관련된 중국 관련된 종목을 투자해야 될지 고민이시라고 했는데 이 부분을 좀 한번 확인해 볼까요? 네, 제가 좀 설명을 드릴 건데요. 네. 아시겠지만 알리바바에 대해서 금융당국이 약간 규제를 한다고 내용이 나와주면서 사실 엔트 파이낸셜에 대한 상장도 약간의 좀 물 건너가는 그런 모습이고요. 그다음에 잭마 역시 약간 납작 엎드린 그런 모습이라고 좀 보여주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그런 내용이 나와주면서 알리바바 주가가 많이 빠지는 그런 모습 보였고요. 또 한 가지는 관련한 모든 기업들, 텐센트, 메이투안, 디엔핑 같은 모든 기업들이 빠지는 그런 모습 보여서 이들 기업의 하락이 한 2, 3일 동안에 2천억 달러가 넘어가는 수준을 보였습니다. 2천억 달러면 200조가 넘어가는 돈이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충분히 1등 기업에 대한 규제는 너무나 당연한 거라고 좀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러면 이거를 얼마나 많이 규제할지를 약간 그게 걱정인데 쉽게 생각하면은 제가 보기에 충분히 했다. 그러니까 주가가 빠질 만큼 빠졌기 때문에 더 이상 정부에서 더한 규제를 하진 않을 것 같다 생각이 드는데요. 왜냐하면 알리바바 테스트 같은 기업들은 중국을 대표하는 기술주이기 때문에 더 이상 이들의 기업을 옥죄할 필요는 없다고 좀 보기 때문에 일단은 그런 부분도 많이 지났다고 좀 보고 있고요. 오히려 제가 보기에 실적에 대해서는 회손이 안 가기 때문에 저가 매수하는 좋은 시기로 봐도 된다고 지금 말씀을 드리겠고요. 앞에 말씀드렸던 니오 진동닷컴은 상대적으로 큰 기업이 아니기 때문에 물론 주가는 좀 많이 내려왔지만 오히려 여기서 빗대간 기업이라서 일단은 이들 기업만 보유하신다 그러면 특별 리스크가 없다고 보니까요. 이들 기업은 그냥 편안하게 가져가시 좋을 것 같고 특별히 알리바바에 대해서는 약간 긍정적으로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중국 관련해서 네. 포트폴리오 이런 종목으로 사실 많이 가지고 계신 우리 한국 투자자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이런 고민 가지고 계신 분들에게 조금이나 도움이 되는 말씀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질문을 보도록 할게요. 네. 네, 지금 세 번째 질문 아주 흥미로운 질문 하셨는데요. 제가 저희가 미주알고 우주알 꽤 하지 않았습니까? 거의 한 두세 달 했고 특히 저희가 그 미중이 초이스로 개편한 다음에 조금 더 확대되고 있는데요. 이 향후 주가 하락에 대비하여 안전자산으로 투자할 만한 미국 ETF 부탁드립니다. 이 질문은 제가 봤을 때 최고의 질문입니다. 올해 최고의 질문이 이 질문을 하셨습니다. 이게 역설적으로 말씀드리면 이거를 단기간에 뭐 1, 2분 만에 설명드릴 수는 없는데요. 왜냐하면 이거는 시간이 꽤 걸립니다. 설명드리기에요. 그리고 두 가지가 같이 들어있어요. 향후 주가 하락에 대비하는데 어떻게 보느냐. 걱정 짓고요. 그 안전자산으로 투자할 만한 뭐가 있을까. 거기다가 ETF까지 들어가니까 복잡한 강의인데요. 제가 봐서 이건 나중에 기회를 봐서요. 키움 주가 상의를 해갖고요. 제가 이거를 특강을 한번 만들어드리겠습니다. 저희 미주미 초이스 쓰시는 분들한테 특강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ETF를 제가 불러드리더라도 지금 이해가 좀 어렵기 때문에 나중에 특강을 해드린다고 제가 공개적으로 약속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럼 다음 질문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분께서는 그 미주미 프리미엄 서비스를 이용을 좀 적극적으로 하고 싶은데 방법을 잘 모르시는 분의 질문인 것 같아요. 추천 포트폴리오를 어디서 확인하는지 서비스 홈이 어디 있나요? 질문하셨는데 일단 요거부터 답변 좀 주시죠. 서비스 홈은요. 저희 미주미 초이스를 신청하시면 네. 그 서비스 메뉴 홈에 보입니다. 네네. 보여요. 거기 서비스 홈에서 추천을 누르시면 추천에 들어가시면 추천 포트폴리오가 나오거든요. 네. 약간의 사용법을 잘 모르시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네네. 그 나와 있는 그 안에 메뉴 중에 보시면 있습니다. 다 내용이 있기 때문에 네네. 다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 다음 질문이 이건데 포트폴리오에 편입해서 좋은 종목으로 페덱스가 오늘 29일 알림 메시지에서 빠졌는데 탈락인지 아닌지 유효하다고 물어보셨는데요. 네네. 탈락하면 탈락한다고 얘기합니다. 만약 탈락이 없다 그러면 그 유지하는 거고요. 유지하는 거고 그 다음에 나온 것처럼 최근에 주식이 좀 밀리고 있는데 그 유효하다고는 매수 타이밍을 어떻게 잡아야지 물어보셨는데요. 저희는 딱 뭐 오늘 얘기하면 뭐 오늘 딱 사야 되고 그게 아니고 네. 지금부터 시작해서 주식이라는 게 뭐 하루 이틀 움직이는 건 별로 의미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얘기한 이후부터 장기적으로 매수가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처치 사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이건 저희가 유효한지에 대해서는 항상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그런 말씀이 별도 없다 그러면 네. 아직까지 유효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잠깐 말씀드리면 알림 메시지는 양이 작잖아요. 네. 저도 지금 눈으로 확인하고 있는데요. 그 여러분들 보시는 그 화면에요. 앱에 보시면 종목 추천을 전체를 한번 누르는 화면이 있습니다. 거기 보시면
FedEx가 오늘 현재도 들어가 있고요. 서비스 나우도 들어있고 다 같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네네. 그 문자 다는 아니다라고 이야기해요. 네. 요 지금 저희가 보여드리는 화면을 캡처해 두신 다음에 요 메뉴 그대로 한번 따라서 관련된 내용을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질문을 보자면 종목을 발굴하고 분석해서 적정 주가와 목표가를 찾는 과정을 한번 영상으로 담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는데 제가 이미죠? 네, 제가 답변 드리겠는데요. 네. 이미 지금 미주미 그 초이스 앱이라고 보시는 화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면 동영상들이 나와 있는데요. 동영상 속에 아마 그 저 적정 주가나 목표가 그런 관련들이 영상을 저희가 이 들어가 있는 것들 그 꾸준히 거기 들어가 늘 거거든요. 물론 저희 미주미 저희 채널에도 있지만 말씀드렸다시피 여러분들이 신청하신 그 앱상에서 모바일에서 바로 보이게 저희가 처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계속 필요한 거 있으면 확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프리미엄 회원님들만 보는 것도 있고 보통 일반 회원들 보는 게 있는데 다 보실 수가 있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좀 하락한 종목에 대한 뷰를 궁금해하시는 분의 질문입니다. 종목은요, AT&T와 엑슨모빌에 대해서 동향이 어떤지 궁금하다 했는데 지금 AT&T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28달러선 기록이 되고 있고요. 엑슨모빌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41달러 수준으로 최근에 좀 회복을 하긴 했지만 여전히 그렇게 높은 수준은 아닙니다. 두 종목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고 계신지 궁금하네요. 네, 제가 좀 말씀을 먼저 들어보면 AT&T는 조금 어려워질 수밖에 없는 종목이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엑슨모빌은 조금 좋아질 수밖에 없는 종목으로 딱 정반대 의견을 드릴 건데 AT&T 문제는 최근에 아시겠지만 타임워너를 끝으로 인수하면서 상당히 기업의 내용이 좀 약간 부실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부실한 부분을 없애려고 그러면 현재 보유하고 있는 케이블 TV죠. 다이렉트 TV로 부분을 팔아야 되는데 이 다이렉트 TV에 대한 부분을 사실은 케이블 TV를 누가 사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재 지금 AT&T가 어려워지고 있는 건데 AT&T의 주가의 상승은 이 다이렉트 TV를 언제 파느냐에 따라 달라있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워낙 덩어리가 크기 때문에 당장에 팔리지 않기 때문에 약간 주가를 누르는 요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엑슨모빌은 사실 올해처럼 최악이 있을까요? 예, 올해처럼 최악이 없겠죠. 다우에서 쫓겨난 그런 모습 보였기 때문에 올해가 지나면 내년도에는 약간의 일상으로 복귀가 된다고 그러면 에너지에 대한 수요가 약간 증가할 걸 보기 때문에 현재 저희뿐만 아니고 많은 월가들이 엑슨모빌에서는 한번 사보자는 의견이 많기 때문에 요거는 좀 부분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엑슨모빌, 네. AT&T 의견 들어봤습니다. 다음 질문은 교수님을 콕 집어서 질문을 올려주셨어요. 질문 내용을 보면은 이런 고민은 사실 연말 되면 많은 분들이 하실 것 같아요. 양도세 관련해서 과연 종목을 계속해서 가져가도 될지 아니면은 그 연간 공제 금액만 그러니까 250만 원 정도만 수익 실현을 좀 해도 될지에 대한 질문인데 제가 간단하게 좀 읽어보자면 미국 주식을 시작한 지는 얼마 안 되셨는데 지금 글들을 보면은 연간 공제 금액만큼 수익 실현하시던데 몇 년 꾸준히 들고 갈 주식들은 그냥 계속 모아가다가 추후에 22%를 양도세를 내 계획으로 가져가는 게 맞는지 저는 좀 묻어가고 싶은 그런 장투 종목들이 많아서 양도세 대처를 안 하는 게 맞는지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복리 개념으로 봐도 중간중간에 수익 실현이 득이 될 것 같지 않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했는데 뭐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지금 질문 주신 분의 생각대로 가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교수님은 어떻게 보세요? 네, 저도 잠깐 말씀드리면 일단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올해의 고민은 끝났다고 일단 말씀드립니다. 올해는 이제 해당 사항이 없죠. 왜냐하면 양도세 관련돼서 약간 절세 하시는 분들은 어저께까지 매매를 해서 어제 그제까지 해서 끝났을 거로 저는 알고 있고요. 두 번째요. 들고 갈 주식들은 계속 모아가다가 추후 22% 양도세 내기를 가져가는 게 맞죠. 맞을 수도 있는데 이런 거죠. 우리나라 법은 언제 바뀔지 모르겠으나 지금 현재를 본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만 원의 주식을 샀는데 100달러에 샀는데 이게 뭐 500달러, 1000달러 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럼 엄청나게 양도세 금액이 있는데 그 금액을 한 번에 내는 금액의 양과 한 번씩 조금씩 매년 250만 원씩 세이브했을 때 금액 간에 약간의 차이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판단이 있으면 되겠는데 수학으로 보면 한 번씩 250만 원씩 그만큼을 줄이는 것이 플러스는 분명히 되겠는데 또 어찌 보면 장기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도 그런 논의가 있는데 주식을 장기로 보유했을 경우에 양도세를 완화해주는 그런 것들이 입법 활동에서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그것도 언제 바뀔지 모릅니다. 예를 들어서 3년 후에 법이 바뀌었고
3년 동안에 장기 보유한 사람은 양도세를 면제해 준다 그러면 부동산 샀다 팔으면서 괜히 거래세만 내, 거래에 대한 비용만 냈기 때문에 그게 마이너스도 될 수 있는데 지금 현재 규정으로 보면 250만 원씩 세이브하는 게 맞을 수 있다고 보여지겠고요. 마지막으로 복리 개념을 봐도 중간중간 수익성이 득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은 약간 틀린 질문이신 게 그렇게 하신 분들은 팔고 다시 되사는 거기 때문에 복리의 수익 실현과는 약간 답은 약간 거리감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시네요. 네, 알겠습니다. 250만 원씩 조금 더 챙겨두고 그리고 이제 주식 투자를 하실 때는 22% 양도소득세가 발생된다는 부분은 늘 염두를 해두셔야 될 부분입니다. 그런데 플러스로 지금 세법상으로는 금융소득종합과세에는 미국 주식이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까지 함께 좀 챙겨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세법이 바뀌는 거는 그때그때 다르기 때문에 그때그때 우리가 또 계획을 세워야겠죠. 다음 질문도 세금에 관련된 문제예요. 사실 세금 관련해서 정말 질문을 많이들 하시는데 이번에도 이제 주식 투자 초보자 분이신데 양도차익 관련해서 세금을 신고하고 납부하는 절차에 대해서 상세하게 알고 싶습니다. 간단하게 할 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 요거는 이제 대응을 하면 너무 쉽죠. 우리 키우에서도 5월에 해주잖아요. 네, 해줍니다. 네. 증권사에서 다 대응을 해주기 때문에 가장 편한 방법은 증권사에 통해서 하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양도차익에 대한 이 방법 절차에 대해 상세하게 알고 싶은 분들은 제가 보기 다른 걸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이 양도라는 양도차익이 발생하는 그 기준은 주식을 매도한 이후에 손실과 이익 확정된 거 가지고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올해 끝난 매매에 대해서 내년 5월에 이듬해 5월에 신고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신고할 때 절차라고 보게 되면 일단 기본적으로 여러 가지 비용들을 감안합니다. 어떤 이익이 발생했다고 그러면 그 이익을 그대로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 이익을 가지고 다시 원화 환산을 해서 환율을 가지고 손해받느냐 안 받느냐까지 포함시키고 그다음에 수수료 같은 걸 증권사 수수료 내잖아요. 그런 수수료까지 다 포함시켜서 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모든 비용을 차감하고 하는 거라서 일단은 그런 비용을 다 빼고 나머지 부분들 신고하시는데 그거 뺀 거에 22%를 신고하게 돼 있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여도원인과 정말 대단한데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금수 종합과세 해당이 없고 이거는 분리과세로 그냥 딱 22%만 내면 되기 때문에 오히려 절세상품이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요. 이런 절세상품인데 보시는 것처럼 마지막 질문에 그럼 만약에 수익이 100달러가 발생했다고 그러면 세금이나 수료 비용을 어떻게 발생하는지 궁금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100달러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250달러 그러니까 일반적인 기본 공제 금액이 있기 때문에 250만 원이죠. 250만 원 내에 들어오는 건 다 세금이 면제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세금 안 내시고요. 다시 얘기하지만 세금들 기타 비용들은 다 빼고 하기 때문에 네. 순수한 이익의 22%를 내신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추가적으로 잠깐 말씀드리면 네. 홍보대사 입장에서 잠깐 말씀드립니다. 홍보대사 입장에서 보면 제가 모든 증권사의 업무를 잘 모르지만 많은 분들이 그 한국 주식 하듯이 한국 주식은 계좌를 여러 개 만든 분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똑같은 증권사도 여러 개 만들고 다른 증권사에도 만들고 A라는 직원이 기분 나쁘면 또 B를 증권사 이렇게 수많은데요. 주식 양도소득세는 개인이 한 명이 하는 겁니다. 한 명. 계좌가 수십 개 있으면 모아서 한 명이 자기 이름으로 된 모든 계좌를 하기 때문에 역설적으로 말씀드린 개인은 그거 계산 못합니다. 말 수도 없고요. 그럼 증권사가 해줘야 되는데 여기서 헷갈립니다. 키움 증권은 작년까지 해줬고 올해에도 해줬고 내년도 해줄 거라고 저는 기대를 하고 있지만 제가 대표하는 사람에게 못하게 그 답을 못하겠지만 해주실 거를 알고 있는데 타 증권사는 제가 이게 다 다른 증권사를 해주는데 안 해주는 데가 꽤 있습니다. 그건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아는 한은 그렇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네. 여러 증권사를 여러 개 해외 주식하시는 거는 나중에 진짜 머리가 엄청 아플 수 있다는 거 고민하셔야 되겠고요. 이 모든 것들이 타 증권사가 해주려고 그러면 그날 그날에 얼마에 샀고 환율 얼마인지 다 알아야 되거든요. 이거 여러분들 그래서 타 증권사 이런 거 하시면 쉽지 않고요. 중요한 건 진짜 홍보 대사로서가 아니라 그건 가장 빼는 것이 키움 증권이 잘 돼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세금 관련해서는 사실 궁금한 점이 정말 많으실 거예요. 이게 그 250만 원의 수익 실현의 그 가격 기준이 우리 나는 분명히 달러로 팔았는데 환율이 떨어졌을 때 기준인지 팔았을 때 기준인지 뭐 정말 많은데요. 저희가 언젠가 시간을 한번 또 내어서 요 관련해서 또 집중적으로 다뤄 보도록 하겠고요. 정말 어려우시면요. 이 여러분이 잘 쓰고 계시는 키움증권 증권사에 문의를 하시면 관련한 내용을 또 답변을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 질문을 바로 이어서 보자면 이분께서는 이제 포트폴리오를 공개를 하셨어요. 지금 테슬라 8주, 애플 14주, 마이크로소프트 10주를 가지고 계신데 2021년에 신규로 포트폴리오에 담을 종목에 대해서 궁금하다.
그리고 이분께서는 300만 원에서 한 400 이게 달러일까요? 아니면은 원화일까요? 그게 궁금한데 어쨌든 3,400 정도 내에서 어떤 종목을 추가적으로 또 담을 수 있을지에 대해서 궁금하다라고 올려주셨어요. 네, 제가 바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어저께도 저희가 강의를 드렸고요. 어저께 강의 드렸고 사실 이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그 미주미 초이스 서비스를 받는 분들한테요. 저희가 그 지난 월 초에 했던 2021을 지배할 핵심 테마 7개에 대해서 2시간짜리 저게 특강을 해드렸거든요. 그걸 한번 쭉 보시면 좋겠고요. 그게 너무 길다 하시면 저희 또 2주 전인가요? 저희 그 키움증권이랑 같이 저희가 초보자들이 할 만한 주식을 저희가 10개 정도 같이 강의하는 적이 있기 때문에 그거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 자리에서 어떤 특정 주식을 얘기하기에는 방송이나 키움의 입장에서 적절하지 않네요.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은요. 미국 금리 관련해서 이제 보통 이제 계속해서 뉴스가 나오는 게 2022년까지는 현재의 제로금리 수준을 유지하겠다라고 발표를 했는데 2021년 미국 금리가 상승할지 만약에 다시 상승세로 돌아선다면 현재 가지고 있는 주식 보유의 차익 실현을 몇 퍼센트 정도 해야 되는지 궁금하다 하셨는데 이거는 우리가 명확하게 답변을 드리기 참 어려운 질문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분의 포트폴리오에 얼마나 주식을 어떤 걸 가지고 있는지를 모르니까요. 네, 이건 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명확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미국 금리가 상승할지라고 물어보신 자체가 상당히 이 시장을 많이 보신 분의 글인데요. 왜냐하면 내년도에 금리가 올라간다고 지금 판단하고 있는 IB의 내용은 뭐냐면 내년도에 만약에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백신 개발이 잘 돼서 수많은 사람들이 일상으로 복귀가 되면은 경기가 굉장히 좋아질 거라고 보기 때문에 경기가 좋아지면 아시겠지만 고용도 증가하고 경제 지표가 살아나기 때문에 당연히 인플레이션이 오고 인플레이션이 오게 되면 금리를 올리지 않겠냐고는 상당한 장황한 얘기를 다 아시고 내용인데요. 그래서 패드에서 얘기했죠. 이게 만약에 2% 인플레이션이 오게 되면 금리를 올려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리지 않겠다 약속한 게 뭐냐면 그래서 평균 물가 목표지를 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년도에 2%가 된다고 할지라도 긴 기간 동안에 평균을 보기 때문에 평균을 보게 되면은 제가 보기에 3년, 4년 동안은 금리를 올리지 않을 거기 때문에 그걸 몇 번 패드가 강조한 거거든요. 제가 보기에 내년도에 약간 인플레이션이 오더라도 금리는 올리지 않을 거기 때문에 금리가 올라가지 않는다 그러면 어차피 차익 실현 안 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인플레이션이 올라오더라도 금리가 올라가지 않는다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고요. 그거는 약 3년 동안에 금리 현재 금리를 유지할 거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질문 요 또 올라온 거를 보면은요. 이분께서는 이제 지난번에 방송도 계속해서 잘 보고 계신 분이세요. 근데 지금 시장 상황에 따라서 현금이나 주식 보유 비율을 어떻게 가져가는 것이 좋을지 고민이 많이 된다고. 물론 투자자의 성향에 따라서 큰 차이가 있을 것 같긴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 이제 뭐 강세장이 지속이 되지만 중간에 조정을 염두한다면 어떻게 현금 비율을 또 주식 비율을 이렇게 나눠서 가져가야 할지 포트폴리오 안에서 현금 비중 어느 정도로 생각을 하면 좀 안정적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제가 답변을 드릴까요? 그 영원한 숙제가 이거죠. 현금을 얼마만큼 갖고 가는 게 안전한 시장 대응에서 맞냐라는 걸 질문을 많은 분들이 하고 계시는데요. 그거는 본인이 어떤 처한 재무적 상황 이런 것에 따라서 많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절대적인 선악이 아니기 때문에 절대적인 정답이 없겠는데요. 이거 질문하신 분은 AOA, AOR, AMK 그 시리즈를 지금 강의를 듣고 아주 좋은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오늘도 진짜 좋은 질문인데 이게 앞서 저희가 처음에 두 번째 할 때 제가 진짜 대단한 질문이라고 얘기한 거 있지 않습니까? 주가 조정에 대비해서 안전자산에 포함된 ETF를 설명해달라고 얘기했는데요. 이거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봐서 1월 달에 키움증권 상에서 제가 특강 형식으로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채팅창에 올라온 질문들을 좀 보도록 할게요. 이제 헬렌 킬러님이 혹시 사치 고급품 관련된 ETF가 있냐라는 질문 올려주셨어요. 뭐 네. 관련해서는 종목은 많은데 이런 종목군들을 모아놓은 ETF도 있습니까? 아, 그게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게 기업들은 미국에서도 일부 기업들이 포함되어 있는 게 있는데요. ETF는 없습니다. 미국에 상장된 건 없고요. 대부분에 상장되는 것이 유럽에 상장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키움에서도 오프라인에서 아마, 프랑스 주식을 거래할 수 있을 텐데요. 신부를 제가 불러드릴까요? 네. DLUX입니다. 글로벌 럭셔리의 DLUX. ELU? G요. 글로벌의 G. GLUX입니다.
저도 채팅창에 지금 적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우리 헬렌 킬러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뭐 여러 브랜드 이름 많이 나오는데 이 네. 내용 GLUX라고 우리 또 이 교수님께서 친절하게 올려주셨습니다. 써드렸는데 제가 써드린 거 거기 들어가 보시면 여러분 좋아하시는 루비똥이나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루비똥 네. 그리고 캐링 이런 거 다 들어가 있고요. 여기 보시면 딱 뭐가 들어있냐면 테슬라도 들어있다는 것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지금 이렇게님께서 교수님 뇌동매매를 피하는 방법이 있나요? 넷플릭스 보는 거 말고요. 이렇게 올려주셨는데 네. 뭐가 있을까요? 저는 뭐 넷플릭스나 아마존 프라임 그런 거 엄청 보다라고 답변드릴 수밖에 없겠네요. 네. 네. 장훈 부장님 어떠세요? 뇌동매매를 피하는 방법. 이게 사실 개인마다 다를 것 같아요. 네, 개인마다 다른데요. 이거는 너무나 이것도 간단하죠. 명확하고. 최대한 MTS, HTS를 자주 안 보시면 됩니다. 예. 왜냐면 자꾸 킬 때마다 네. 시차가 보이고, 그 다음에 시차가 보이는 옆에 반드시 주문창이 있거든요. 아, 자기도 모르게 어느 순간에 마우스에 손이 올라가고, 네. 주문이 나가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그쵸. 아싸리 처음부터 애시당초 네. 그냥 안 보시는 게 제일 좋고요. 네, 우리 네. 교수님은 그래서 일부러 비밀번호를 잊어버리시거든요. 네. 우리 교수님 아예 비밀번호를 머릿속에 지워버리시는 그래서 아예 로그인이 안 되시거든요. 근데 네. 그런 것들이 네, 이제는 뭐 안 좋은 방법이니까 일단은 아시면서도 일단 최대한 열지 않는 게 저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우리 또 매일매일 시장은 보지 않아도 저희 밑줄 고주화를 함께 하시면은 또 시장 흐름 쭉 파악하실 수가 있으니까 되도록 포트 내가 몇 퍼센트 수익인지 뭐 이런 것에 대해서는 살짝 잊고 있는 것도 방법 중에 하나가 될 것 같습니다. 자 미즈미 초이스 프리미엄 서비스 계속해서 14일 무료 이용권 저희가 지금 제공해드리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14일 동안 천천히 한번 무료로 이용해 보시고요. 14일 동안 이용하시다가 마음에 안 드시면 끊어도 상관없는데 제가 알기로는 14일 동안 보신 분들은 계속해서 간다고 하니까요. 꼭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보시면 여러 가지 서비스가 있는데 저희가 그나마 가장 강력하게 제가 추천하는 거는 늘 얘기하지만 이렇게 이런 영상들 보시게 되면 이제 이번에는 저희가 2021년을 지배할 핵심 테마 탑7을 올려드렸는데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포트폴리오 종목 분석만 있는 게 아니고 영상 강의까지 보여드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용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좀 보고 있고요. 그 다음 이걸 이용하시는 방법은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립니다. 영웅문 S 글로벌을 앱을 다운받으셔야 됩니다. MTS 다운을 받으시고요. 그 다음에 들어가셔서 프리미엄 서비스를 메뉴를 클릭하신 다음에 거기서 미즈미 초이스 선택하신 다음에 신청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 이용하시면 문제가 없어도 되고요.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거는 저희가 여러 가지 서비스가 되지만 오늘처럼 이제 질문을 받을 수 있는 서비스가 저희는 가장 강력하다고 보고 있는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구글 폼을 월요일날, 화요일날 문자로 보내드립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구글 폼을 클릭하시면 여러분의 어떤 정보도 입력하지 않고 질문만 입력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 질문을 모아서 매주 수요일날 이렇게 풀어드리니까요. 제가 보기에는 한 번의 서비스 이용으로 해서 영상, 종목에 대한 분석, 포트폴리오, 그 다음에 이런 궁금증까지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서비스라고 다시 한번 추천 드려보겠습니다. 네. 자, 이 가운데 저희가 매일 미주미 초이스에서 발굴한 또 지금 아침마다 나가고 있는 종목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는데 앞서서 잠깐 그런 질문이 있었잖아요. 제외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 이렇게 안내가 가네요. 오늘 네, 미주미 초이스 매도 종목이 애쉬. 맞습니다. 네. 어제 애쉬가 야간에 이 문자가 나왔는데요. 네. 보시면 애쉬에 대한 매도 그다음 매도 이유하고 얼마에 하는지까지 쭉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 충분히 인지가 가능하게 제가 문자를 보내드리고요. 이거는 사실 어제 밤에 간 건데 저희가 원래 미국이 밤에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일단 현실감 있게끔 즉석에서 바로 내용이 나가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대로 따라하시면 좋은 거고요. 갑자기 뭐 AS 안 해드리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나가면 그때 한번 반응하시면 좋을 것 같고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문자가 나가니까요. 네. 이것만 기억하셔도 여러분들 투자에 상당히 도움이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우리 시청자분들 지금 올 한 해 동안 정말 미주얼 고주얼과 함께 하시면서 미국 주식 관련해서 정말 많은 생각을 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여기 보니까 교수님, 본부장님 항상 감사드립니다 하면서 인사도 해주시고 저희가 점점 이제 미국 주식에 대한 관심이 뜨거워지면서 우리 이 교수님과 장 본부장님의 인기도 엄청 뜨거워졌어요, 올해. 좀 느끼세요? 체감하세요? 장우석 본부장님 인기가 뜨거워졌고요. 저는 아유. 여전히 뭐 작년이나 재작년이나 저를 네. 알아보는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이 교수님은 뭐 늘 항상 쭉 꾸준히 있었고 이제 올해 라이징 스타는 장 본부장님인 거는 인정합니다. 그렇죠? 네, 맞습니다. 네, 뭐. 우리 네. 앞으로도 우리 네. 지금 두 분이 함께하는 이 시간을 내년에도 기대하도록 네. 하겠고요. 올 한 해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도 US스탁의 이항현 교수 장우석 본부장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사카 거래소 오픈 기념 수수료 할인 이벤트
키움에서 미니 니케이 225 선물 거래하고 수수료는 100엔만 내세요. 해외 선물 옵션 거래 시 원금 초과 손실 가능성에 유의하세요.